돈이픽 3위 경리단길 땡 머레인. 우리나라에선 브런치가 여성분들의 문화처럼 여겨졌다면 호주에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당연하게 즐기는 일상이라는 거죠. 그 우리나라에도 호주 브런치 파는 데가 있어요. 아 그렇습니다. 호주 백반 호백. 이 집은 호주에서 10년 동안 지내며 디저트와 양식을 배운 두 사장님이 호주에서 살면서 즐기던 그 맛 그대로 문을 연 브런치 가게로요. 막 한국은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하던 것처럼 눈곱 비비면서 아침 먹고 하는 그런 집인 거죠. 아니 근데 호주식 호주식 계속 그러는데 호주식이 뭐 영국식 미국식 브런치랑 뭐가 달라요? 아 호주식 브런치의 핵심은 바로 에보카도. 아, 에보카도. 호주식 브런치 추세가 건강식이라서요. 아보카도가 영양도 풍부한 식재료고 브런치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땡머레인의 메뉴를 살펴보면 온갖 곳에 꼭 아보카도가 끼어 있는데요. 먼저 여기에서 가장 사랑받는 메뉴인 스매시 아보카도는요. 바게트 빵처럼 생겼지만 살짝 새콤하면서도 쫄깃한 식사빵. 사워도우 위에 소금과 후추, 라임을 넣고 으깬 아보카도를 듬뿍 올린 다음. 아보카도 괜찮네. 그 위에 다양한 토핑과 달걀 요리를 올려 먹는 건데요. 토핑으로 연어나 베이컨, 버섯을 고를 수 있고요. 달걀도 스크램블 에그와 수란 중에 선택 가능하니 일주일 내내 서로 다른 조합으로 아침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아니 뭐 아침 백반 뭐 다 좋은데 아보카도 하나로 뭐 호주식 브런치라고 전부 퉁칠 건 아니죠? 네. Of course! 남자라면 또 디저트 하나까지도 제대로 끝장을 봐야 남자! 지금까지 디저트로 오직 믹스 커피만 즐기시던 남성분들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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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만들어줄 이 디저트의 이름은 타블로바입니다. 이게 뭐야? 이 파블로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랭으로 만든 케이크로요. 겉은 바삭, 안은 쫀득, 위에는 부드러운 크림을 가득 쌓아 올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. 이 정도 디저트 정도는 즐겨줘야 Australia Style Brunch를 즐기는 남자다, 분위기 있는 남자다 할 수 있는 거죠. 얘는 일단은 양이 많아요. 제가 볼 때 호주식의 특징은 다른 거보다 그냥 양이 많아. 양이 엄청 많아. 어. 진짜 많아. 아니 건강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. 그래도 뭐 이 메뉴들의 단맛이 좋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가끔 백반집 대신 드시기에 이 집 아주 괜찮다고 하네요. 호주식 브런치의 정석을 맛볼 수 있는 돈이픽 3위 경리단길 땡머레인이었습니다.